군사 하나가 예수님께 가서는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쓰였던 롱기누스의 창, 그 역사와 실존 여부에 대한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는 성배라고도 불리는 운명의 창.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언급과 묘사는 최초의 기록이라 볼 수 있는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유일합니다.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의 이름 롱기누스를 따서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롱기누스는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병사였는데 창을 찌르는 순간 튄 예수의 피가 눈에 닿으며 개안했다는 말도 전해지죠. 이후 감복한 롱기누스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순교 후에는 성 롱기누스로 공경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승들로 인해 롱기누스의 창은 파괴의 힘과 치유의 힘을 동시에 지닌 성물이라 불렸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제패하는 승리의 권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자는 어떠한 병이 있어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소문이 머나먼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전설에 따르면 롱기누스의 창은 약 1000년 동안 45명의 제왕들을 거쳐왔다고 하는데요. 첫 소유자로 알려진 것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당시 창을 항상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창의 권능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분열되어 있던 로마 제국을 재통이라는 위협을 세우게 되죠. 두 번째 소유자는 카롤링거 왕조의 칼 마르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서기 732년 프랑스 투르에서 이슬람 군대로부터 유럽을 구한 인물이죠. 칼 마르텔은 이후 성창을 손자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그 손자는 바로 최초로 유럽을 통합한 황제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이렇게 힘의 상징이 된 성창은 이후 여러 황제들을 거치며 전쟁터를 누비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창을 가졌던 이들은 실제로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설을 접한 나폴레옹도 창을 얻기 위해 전 유럽을 수소문하며 찾아 헤맸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는 기록도 전해지죠. 세계 곳곳을 배회한 롱기누스 창의 마지막 소유자라고 알려지는 것은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191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왕가 박물관에 간 히틀러는 왕가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오던 롱기누스의 창을 처음 보게 됩니다. 당시 박물관의 학예관이었던 발터 슈타인에게서 이 신성한 창을 소유한 이는 곧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는 전설을 듣게 된 히틀러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그의 열망은 저서인 나의 투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 앞에 서자 주변의 상황이 까마득해졌다. 나는 혹시 수백 년을 앞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창을 이미 소나기에 쥔 적이 있었던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운명을 내 수중에 놓고 장악하는 듯하다. 이것은 나를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후 히틀러는 창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어떤 날에는 창을 보자마자 현기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원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것을 갈망하였죠. 그 바람은 20여 년이 지난 193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통합하고 비엔나로 입성한 히틀러가 드디어 창을 손에 넣게 된 것인데요. 과연 성창의 권능 때문인지 히틀러는 이후 매 전투마다 승리를 거머쥐었고 나치군의 기세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베를린의 벙커 안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기이한 후문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미 연합군이 뉘른베르크 성 지하에 위치해 있던 나치의 금고실에서 롱기누스의 창을 입수하자마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후 롱기누스의 창은 원래 소유주였던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반환되었습니다. 2003년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던 영국의 야금학자 로버트 페더 박사에게 성창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에 롱기누스의 창은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박물관을 벗어나 연구실로 향했는데요. 형광 X선을 통해 성창을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롱기누스 창의 연대가 고대 로마 시대가 아닌 7세기경으로 추정되었던 것이죠. 연대뿐 아니라 창의 모양새 역시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통용적으로 사용된 창의 모습과 유사하였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대로 창의 제작 연대가 7세기 이후라면 호프부르크 박물관에서 보관해오던 창은 롱기누스의 창이 될 수 없게 되는데요. 페더 박사는 창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점도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창날의 세부적 특성이 일반적인 것과는 묘하게 달랐다.
달았다는 것이죠. 해당 창은 날 중간에 큰 정을 덧대어 철사로 감싼 뒤에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모양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의 모양이 고대 로마 시대의 것과 완벽히 일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를 거듭한 학자들은 한 가지 신빙성 있는 지역 전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성창이 아닌 성정을 소유하였다. 그는 옛날 창 사이에 그 못을 넣고 은제 철사로 감싸 금판을 씌운 뒤 그것을 성창이라 일컬었다. 창의 세 번째 소유자라고 알려진 카롤루스 대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창의 완품이 아닌 창의 부속품 정만 소유하였으며 그것을 일반 창에 덧대는 것으로 그것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인데요. 해당 전설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롱기누스 창의 시대적 오류는 설명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 가설일 뿐 창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가쿠엔사의 지역신문에는 이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실린 적도 있는데요. 히틀러가 연합군에 항복하기 직전인 1945년 초 독일의 유보트 한 척이 아르헨티나에서 400km 떨어진 남극의 한 협곡에 정박했다. 이 배에는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하인리히 힘러를 포함 58명의 결사대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히틀러가 끔찍히 아끼던 물건 하나를 비밀리에 남극의 얼음 동굴 속에 숨겼다고 한다. 실제로 1974년 성창 기사단이라는 비밀 집단이 미션 엔타티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남극으로 향했다. 히틀러 맹신자였던 하르트만 단장은 위치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다 자신하였고 그들은 실제로 남극의 어느 동굴 속에서 강철로 된 문을 발견하였다. 그 안에는 빨간 가죽 손잡이가 달린 청동색 창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창의 행방은 물론 이것을 찾았다는 이들의 행방 또한 묘연한 상태이다.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익명자에 의한 폭로이다. 재미를 위해 각색된 허구의 이야기다이 등 의견이 갈리고 있죠. 히틀러는 남극의 비밀기지에 롱기누스의 창을 숨긴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찾았다는 성창 기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창과 히틀러의 남극 일화에 등장하는 창을 제외하고도 롱기누스 창의 후보는 많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바티칸의 성창, 아르메니아 종교수도 바가르 샤파트에 보존되어 있는 에흐미아진의 성창까지 현재까지 실물로 전해지는 창의 후보는 총 3개이며 십자군 전쟁 중 은자 피에르가 발견했다는 기록상으로만 전해지는 성창, 아서왕의 전설 속에 어부왕의 창으로 등장하는 성창 등 기록과 민담으로 전해지는 창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가톨릭은 그 무엇도 진품이라 규정하지 않았으며 표준 기록 역시 성경 속 구절 외에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수많은 기록들 중 진짜 성창에 대한 구절은 존재할까요? 혹자는 성창, 즉 롱기누스의 창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을 죽인 창, 전쟁을 이끈 창, 신의 권능에 눈먼 사람들을 유혹하는 창, 이러한 잔인한 역사를 가진 물건을 어찌 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창을 소유했던 인물들 중 치유의 기적을 행한 인물은 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마물이라고 불러야 할까? 기묘한 밤이었습니다.